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에서 간략히 한번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타입을 알아보죠. 사실 우리 공부했던 것이 타입을 공부했었잖아요.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고 여기다 오브젝트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X는 number 그리고 Y도 number 이렇게 포인트라고 타입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초기화할 때 변수를 만들면 P1 그래서 equal 어떤 값을 할당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로 X는 10, Y는 20 그죠? 요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P1이라고 하는 곳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키 밸류라는 쌍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이 타입에서 여전히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나 우리가 공부했던 네임스페이스나 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다 기본적으로 다 타입에서 온 거예요. 타입이 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 원형에서 다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인터페이스 이번엔 포인트 이것을 인터페이스를 할게요.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여기 equal 기호가 없어져야 됩니다. 형식이 다르죠. 그리고 변수 똑같은 게 있네. 두 개로 2로 하고 그리고 이름이 같은 게 같은 이름 아이덴티파이어가 같은 이름의 아이덴티파이어가 같은 블락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2로 해주겠습니다. 얘는 보기 좋게 포인트 1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얘는 우리가 타입 수정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포인트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니까 포인트 2로 하겠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입의 경우와 인터페이스의 경우가 그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뭐 출력할 때 로그에서 P2의 X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P2의 X의 값을 20으로 바꿔라. 혹은 뭐 30으로 바꿔라. 25 바꿔라. 35네요.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P1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P1의 X값을 에다가 뭐 15를 할당해라. 에러 메시지가 전혀 안 뜨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잘 코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출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로그가 될 겁니다. 그죠? 컨솔 로그가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컴파일 했을 때 에러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 1이라고 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인 포인트 2인데 크게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X 값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드 올리를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 공부했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잖아요. 리드 올리니까 constant or read only property다 하는 거죠. 컨스턴트거나 리드 올리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죠. 컨스턴트는 이제 const로 이렇게 합니다. const에서 뭐라고 뭐 적죠. 뭐 variable 1 equal 10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const인데 리드 올리와 컨스턴트는 역할이 같습니다. 둘 다 값을 앞으로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variable의 경우에는 컨스턴트를 쓰게 되고 이때는 컨스트를 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리드 올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프로퍼티잖아요. 프로퍼티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구성 요소 멤버일 때는 그때는 리드 올리를 씁니다. 둘 다 역할은 똑같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러가 뜨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값을 리드 올리니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로그에서 P1에 X를 출력하라 그러면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타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 올리로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죠? 값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를 만들 때 기본적인 형식이 됩니다. 또 다른 리드 온리를 하나 좀 더 살펴보자면은 자, 첫 번째 let에서 하나의 number array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number array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선언할 텐데 allo read only 약자로 쓰는 allo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얘에 들어가는 타입은 read only array가 되는 array를 쓸 거예요. 근데 이 array 타입은 몰랐느냐는 거죠. 타입은 number로 하겠다. 여기다가 뭘 넣느냐니까 위에 우리 선언했던 a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number가 있는 array이지만은 여기 있는 녀석은 타입을 read only로 했으니까 그래서 read only로 했으니까 이제 읽을 수만 있지 여기다가 바꿀 수는 없게 되죠. 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인덱스가 0, 1, 2, 3이 되잖아요. 인덱스를 해서 어떤 원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arrow의 0 첫 번째 원소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log로 하면은 log에서 arrow의 첫 번째 원소를 불러달라, 보여달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걸 할당하겠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에러가 뜹니다. 그죠? 그런데 위에 있는 A는 그냥 number A잖아요. 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경우에는 이번에 A로 할게요. A 불러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A의 첫 번째 원소에다가 12를 할당하는 것. 그러니까 1 대신에 1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그에서 A를 해보죠. A 그러니까 A 그냥 A를 그냥 로그 해버리죠. 그러면은 한번 돌려볼까요? tsc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12, 2, 3, 4 됐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얘 에러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array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array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봤었죠.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A에 새로운 걸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소 5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뒤에 1, 2, 3, 4, 5 그래서 1, 2, 3, 4에다가 예, 5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안 돌려봐도 여러분들이 날 돌려보십시오. TSC에서 돌려보시면 이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니까 이게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얘가 A가 아니고 R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R로일 경우에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리드 올리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니까 여기 A에다가 A잖아요. 여기 A에다가 RO를 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RO를 할당하면 그러면은 L가 떴어요. 뭐라고 떴나요? 자, read only array는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array. 그래서 푸시가 property push is missing in type read only array. read only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에 푸시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푸시 기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여기다 푸시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RO에다가 A를 넣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A를 새로운 RO로 만드는 것. 그러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했죠. 여기서. 이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되고 위에 게 안 되고 밑에 게
위에 게 되고 밑에 게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왜 이것이 첫 번째 것이 오류가 나고 두 번째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위에서 한번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도 굳이 넣고 싶다고 한다면 방법이 영 없진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As a number. 아예 처음에 할당할 때 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read only를 number array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a로 넣었습니다. 재밌죠?